네, 오늘도 암원 강의 할게요. 오늘은 오자입니다. 그 실시간 강의 할 예정이고요. 4월 1일 날 강의 예정인데 여기 대해서 수업 전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재무제표와 재무공시예요. 네. 재무제표와 재무공시.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재무제표라 하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뭔만 본다? BS하고 IS만 본다. BS하고 IS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한다는 얘기고요. 그 공시를 어떻게 할 건가? 공시라는 건 뭐냐면은 announced public이에요. public. 그러니까 시장 전체 참여자들한테 어나운스 한다는 거죠.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 그럼 공시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공시를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공시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이런 개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하나의 액션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외부 감사죠. 어디팅. 어디팅을 해야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소제목들을 보면 그래서 회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수업에서는 사실 회계 감사에 대한 그 내용적인 얘기들을 좀 할게요. 내용적인. 회계 감사 뭐 예를 들면 감사 위험은 고유형, 통제 위험, 그리고 적발 위험. 보통 AR이라고 그러죠. audit risk라고 하는데, AR은 고유형의 inherent risk, control risk, 거기 detection risk. 그래서 inherent risk하고 control risk는 요거는 이제 기업 내부에 대한 얘기예요. 기업이 사업 본질상 원래 위험이 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위험, 적발, 에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이 잘 됐는지 이걸 보는 거고, 곱하기 이거는 감사이냐는 거야. 감사이냐 무슨 감사이냐? 외부 감사.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CPA라고 얘기를 하면 외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회계 감사 강의를 제가 별도 슬라이드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뭐 개념들 간단하게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우리가 봤죠. 이게 그때 얘기했었죠. 재무상태표는 사실은 stock이라는 부고, 손익계산은 flow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독립된 재무제표로 상이한 내용을 담는 테이블을 공시해야 안 된다. 이거 말고도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그래서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다섯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클래스에서는 그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뭐 부담이 되는 수업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쭉 한번 둘러볼까요? 다 아는 거죠. 재무제표가 뭔가 하는 걸.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고 뭘 보여주죠?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보여줘. 기업의 재무 상태, 스테이터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고, 그쵸? 여기 나오네요. 우리나라 재무제표 이렇게 다섯 가지. 미국은 제가 그 영어 수업에서 하면은 주석을 재무제표로 보진 않아요. 그네 가지만 하는데 주석도 중요한 재무제표다. 주석이 차지하는 분량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재무제표다 그러면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대략 한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주석이 한 60페이지 이상 돼요. 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재무상태표나 이 앞에 나오는 네 개의 재무제표가 사실은 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 형식. 표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스토리를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럼 그걸 투자자한테 어떻게 설명하냐? 주석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석도 재무제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본다. 객관식 문제 뭐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네, 요즘 잘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탁이냐, 플로우냐, 그 웰스에 대한 컨셉이죠. 컨셉 차이죠. 재무 상태표만 컨셉이고요.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손익 계산서,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그렇죠? 뭐 이 지금 157페이지의 내용 정리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그죠? 이거 알잖아요. 재무상태표 구조, 자산은 회계 등식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크게 부담 안 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을 보겠습니다.